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랜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또 틈틈이 좀 점수를 올린 끝에 6,955점 달성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제 7,000점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7,000점 입성 콘텐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재밌는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짝퉁 브롤 피규어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살짝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는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뽑았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랜덤 피규어 챌린지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예, 여기 뽑기함에다가 이 브롤러를 넣고 마구 흔들어 제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뽑히는 브롤러로 무조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흥미로워, 흥미로워. 자, 그렇다면 한번 넣어봅시다. 일단은 우리 슈퍼이크 하나, 그 다음에 다음은 네, 리코쉐지만 이거 리코라고 할게요. 부부부 뭐 배트맨이 생각이 나는 뭐 어때있어. 반쯤 머리가 빠져버린 대머리 타라. 아니다, 딱 짝퉁 피규어 버전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불이 또 있네요. 키다리 버전 타라. 예, 콜트 아자시 두둥 크루까지. 일단 뭐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섞어가지고 손을 넣고 첫 번째 닿는 네, 피규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뭐가 나올까요? 일단은 오늘 맵 포트 한번 봐봐야죠. 이거는 아, 여기도 근거리 애들 빡셀 것 같은데. 첫 번째 피규어 오픈 갑니다. 나의 손끝의 감각을 믿어라. 하나 둘 셋 핫! 자! 하이! 자, 니타가 나왔습니다. 니타 바로 출격합니다. 출발! 한 1등 한 5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제가 있는 위치에 여기 상자가 상당히 많네요. 어? 뭐야? 잠수? 잠수 개꿀? 야, 이거 오늘 제가 7,000점 가라고 아주 도움을 주네요. 이거 매칭 운도 잘 잡혔어. 이러면 무조건 7,000점 빨리 뚫어버려야지. 야, 뭐 잠깐만, 이거 주스 맵이었어? 주스는 좀 위험해요. 오케이. 야, 씨,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리고 오케이. 궁극기 소환형 패버려! 아, 패버려! 그렇지! 우리 곰탱이 잘한다! 순식간에 쇼다운! 이거는 뭐 질 수밖에 없다. 주스 플러스 파워큐버 14개는 뭐 죽어야지 뭐. 가야지 그냥. 자, 두 번째 갑니다. 누굴까요? 여기 슈파이크가 딱 좋은 맵이야. 맵이 넓어가지고. 슈파이크 한번 가보자. 슈파이크야, 나와라. 핫! 저와 함께 할 브롤러는 바로 펜입니다. 펜이도 좋지 뭐. 이게 대포가 엄청 압박이거든요. 오케이, 일단 많이 깔려있고. 다이너마이크네요.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폭탄으로 마무리. 아, 4점 떨어졌어. 세 번째 랜덤 피규어 누굽니까? 어? 다리가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불입니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불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에너지 드링크 주스가 있는 맵이니까 주스만 먹으면은 쫓아가서 뚜껑 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점수도 낮네. 오케이. 아, 이거 빡세다 생각보다. 빙글빙글 돌면서 컷 컷. This is my juice. 일로 와, 잡으러 갑니다. 당당 오케이 컷. 야, 역시 불 좋네. 이 맵에서 주스가 개깡패요. 자, 생존 브롤러 6명 할만합니다. 오케이, 파이퍼가 애들 잡아주고 있고 남은 브롤러 5명. 아, 불 이거 완전 상위 픽이었네. 좋은 픽이었어. This is my juice. 뻥 아방 아방 뻥 아방. 어디 있나요, 친구들? 뻥! 뻥!
이거 주스 먹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자, 쇼다운입니다. 자, 돌아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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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까워. 아우, 좀만 더 참을 걸. 게이드, 게이드. 좋아, 좋아, 좋아. 67점. 얼마 안 남았다. 제발 슈파이크야. 슈파이크 괜찮아. 자, 다음 모티즈 나왔는데 이거 모티즈 괜찮아요. 요번 전속력 돌진으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가보자. 아니, 근거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요번 맵 근거리 괜찮네. 오히려 근거리가 나은 것 같아요. 자, 저 가운데 아주 박 터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노다지야 완전히. 저 위험한데? 어우, 야,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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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하나, 둘, 셋, 컷! 어디 주스를 먹어? 자, this is my juice. 니들 다 죽었어. 우후! 썰러 갑니다. 호, 호, 한번 컷. 호, 한번 컷. 한번 컷! 와! 4000 데미지 미쳤구요. 어? 요! 파하! 쇼다운. 도망칠 곳이 없네. 너는 내가 주스 먹고 마무리 지어줄게. 나도 간다. 너무 무리했다. 왜 이렇게 못했어. 아, 너무 욕심내서요. 아, 그 첫 번째 공격 실패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아, 이번 맵 근거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근거리가 꿀이네요. 오히려 이번엔 완전 정 가운데 푹 찔를게요. 핫! 너 누구야? 어? 이거 누구지? 그가 등장했다. 크로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불사조 크로우로 갈게요. 여기서 일단 한번 먹어야 돼요. 한번 먹을 때 됐어 진짜. 자, 어허! 허! 허! 아이고 낚시였네! 아, 리코도 좋네. 자, 여러분들 이번엔 어떤 거 나올 것 같나요? 이 감촉은? 나왔다 드디어! 우리의 슈파이크 등장. 애들 싹쓸로 가보자고. 커브볼까지 달아가지고 아주 묵직한 매운맛으로다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안 남았어 진짜. 좀만 더 하면 돼. 50점 금방이야. 와, 이게 랜덤이 근데 확실히 빡세긴 해요. 크로우까지 있고요. 이거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어이. 이거 가운데 파고들어서 찹찹찹 쳐가지고 먹어야겠는데? 뚜시. 아, 뚜시. 오케이. 아, 이걸 못 잡아? 이걸 못 잡아? 아우, 자, 근접 깡패들. 우리 슈파이크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어, 어디야? 제발. 주스 어디야? 슈파이크야, 여기 너무 무서워. 커브볼로 긁어주고요. 자, 남은 생존 브롤러 6명. 크루도 있고 할만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거리 견제 잘 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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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혼내줄 거니까! 어딜 까불어져 자식 저거. 감히 슈파이크의 앞길을 막아? 4명이니까 조금 브롤러 이제 줄어들 타이밍도 됐거든요? 원거리 견제만 잘하면 된다잉. 빵! 쇼다운! This is my juice! 그렇지! 우리의 슈파이크가 결국에는 또 해냅니다! 난 믿고 있었다고! 아, 드디어 1등 해보네. 아, 힘들다. 이거 랜덤으로 1등 치기 진짜 빡세긴 해. 가자! 첫 번째 바로 집히는 거. 와, 또 뿌리네? 이거는 무조건 블루 1등을 하라는 운명이다. 자, 진짜 빡 집중해서 해볼게요. 1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먹고 커트. 가운데부터 먼저 먹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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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커트. 나이스. 순조로 나쁘지 않아요. 좋아. 일단 파워 큐브는 굉장히 잘 수급이 됐어요. 팸 저거 역겹네 좀. 자 7명 어디지? 아 일단 이쪽은 아닙니다. 자 남은 블루로 6명 눈치를 살살 볼게요. 오케이. 지금 니타가 이거 있거든요. 지금 당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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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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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야 어디가? 어디가? 아! 아오! 죽을 뻔했네. 일단 이거 챙겨주고. 야 이거 터프 가이 때문에 살았다. 근접에서는 질 수가 없어요 제가. 남은 생존 브롤러 3명. 아 제발 이쪽에 주스 하나 떠줘야 되는데. 자 기어 나와라. 헬로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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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어딨나? 이리 와요. 죽어요. 이것도 내 주스입니다. 오빵! 역시 믿고 있었다고. 부부부. 자 마지막에 불로 또 깔끔하게 이기면서 오늘 7점점 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지금 오늘 근접 불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꿀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나이스! 7점 달성.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랜덤 피규어 챌린지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브롤러 종류가 몇 개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또 랜덤으로 뽑아서 하니까 약간 진짜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